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동기 핫하너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우리 서울경제TV에서 뵌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요. 참 빠르게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더욱 더 좋은 정보 그리고 또 매매 기법, 자,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기회가 될 때마다 더욱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전달을 해드리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강의는 검색 천재 시스템인데, 자, 이게 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검색 천재 시스템이라는 제 나름대로 이름을 좀 거창하게 붙였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검색 천재라고 붙여봤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또 HTS가 이제 워낙 옛날하고 다르게 많이 좋아져가지고 HTS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만 공부를 하면은 직접 여러분들이 그 HTS에서 자신만의 로직을 가지고 검색식을 만들고 이런 검색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차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초보자는 안 되겠죠.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보면은 뭐 인터넷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상에서도 그렇고 이걸 지금 그 뭐 교육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만큼 이제 일반화가 많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실전 매매에서 활용하는 사람은 전문가들도 사실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워낙 다양하고 다 변하고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안 맞아요. 검색 시스템을, 검색식 어떤 자기의 로직을 가지고 뭐 21선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늘고 어쩌고 식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장이 막 급락이 나온다든지 급등이 나온다든지 횡보 조정한다든지 할 때마다 경우의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실전 매매에서 활용을 하는 사람은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보다 그냥 많은 거예요. 이게 사실상 저는 20년 동안 이걸 해왔지만 거의 한 10년 또는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만들어서 해놨는데 그 다음날 어쩌다 하루 맞다가 한 이틀 맞다가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은 장이 탁 바뀌어버리면은 안 맞게 되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검색 시스템 자체가 만들기는 쉬워도 실전 매매에 활용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황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한 정말 말 그대로 깊이 있는 이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단순한 보조지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보조지표 들어가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보조지표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보조지표 가지고 해결을 주식은 항상 뭐 저만큼 앞서서 모든 가치 그 정보를 선반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검색식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만큼 어렵죠. 저는 20년 동안 해오면서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내놔놓고 또 공개적으로 TV에서 앞으로 내놓을 생각입니다. 자, 그만큼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검색 전제 시스템, 자, 어떤 건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검색 천재 시스템 들어가기 전에,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들도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세상에서 1만 시간만 투자를 하면은 누구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걸 지금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누군가 이렇게 이런 얘기들도 많죠. 많이 나오죠.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의 공통점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이 공통점을 조사를 해보니까 1만 시간 동안을 연습을 했다라는 거죠. 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지금 된다라는 거죠. 1만 시간을 보니까 1만 시간이 대충 뭐 우리가 감이 안 잡히죠. 1만 시간은 얼마? 하루 3시간 기준으로 볼 때 10년입니다. 10년. 예, 정말 꽤 긴 시간이에요. 이런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물론 타고난 천재도 있죠. 그죠? 뭐 3살, 4살 때 뭐 벌써 바이올린 만지고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성공한, 우리가 말하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루에 3시간 평균 기준으로 할 때 10년 동안 노력을 해서 이 자리에 오르더라는 거죠. 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이거 우즈,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 21살 때 메이저 대회에서 첫 우승을 했는데, 요 시점이, 참 이거 뭐 정리를 하는 사람들도 재밌어요. 그죠? 21살에 메이저 대회 첫 우승을 했던 요 시점 자체가 누적적으로 1만 시간 되는 시점이더라.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을,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을 했다 그래요. 10시간씩. 21살에 황제의 자리에,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저도 감히 검색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이 1만 시간이 아니라 저는 솔직히 말해서 2만 시간 이상을 붙들고 물고 늘어져서 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물론 아직도 제가 원하는 수준의 100% 알파고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관심 종목에 이렇게 올려놔놓고 또는 뉴스를 보면서 종목을 찾아내는 그 수준에서는 훨씬 더 넘었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 감히 스스로 뭐 검색 천재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는 게,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검색 시스템에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저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게, 이 노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 저 스스로 자부를 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저는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께도 충분히 주식 투자에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검색 천재 시스템, 검색 천재, 이 검색기, 우리가 쉽게 얘기하려는 그냥 검색기. 자, 요거는 말 그대로 그냥 그 기술적 분석에 의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기술적 분석하면은 패턴과 추세, 수급과 거래량의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 부분에 대한 말 그대로 이제 깊이 있는 이해가 돼야 되고, 패턴, 예를 들자면은 뭐 차트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어떤 패턴 조합이죠. 이런 부분과 그리고 이동 평균선의 흐름, 또 그리고 이제 뭐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수급과 거래량, 이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합을 하느냐. 숫자 하나만 틀려도 다른 종목들이 툭툭 튀어나와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시행착오에 의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약세장에서도 넣어보고 강세장에서도 넣어보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만큼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검증하는데. 그래서 패턴과 추세, 수급과 거래량 하면은 기술적 분석의 4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씩 나눠서 여기서 네 가지를 가지고 이 네 가지 밑에 있는 20개, 30개를 또 한 가지씩 각각 조합을 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바둑판보다도 훨씬 더 경우의 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 분석의 조합이죠. 기술적 분석의 조합.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에는 워낙 많이들 하기 때문에.
그러려 그러면은 일단 기술적 분석 공부에 대한 진짜 말 그대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제가 항상 지금 현재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자 고가 우량주 매매를 하자 단기 매매를 하자 이게 그 좋은 종목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라는 종목 대세 상승장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대세 상승장에서는 똑똑한 종목 그냥 물고 쭉 들고 가라 가자 강조하는 게 그거죠. 그게 치고받고 웬만한 기술력 아니면은 웬만한 스킬이 있지 않으면은 치고받고 하는 것보다도 대세 상승장, 강세장 이런 장에서는 우량주, 주도주 들고 끌고 가는 게 석 달 만에 50% 나고 100%가 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근데 지금 장이 뭐 지금은 이제 워낙 또 약세장인데다가 악재가 너무 많은 약세장인데다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고가 우량주 제가 단기 매매하자고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주식 너무 오래 들고 있지 마라. 그리고 여기에서 결국은 중기포트라는 게 후반에 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중기포트도 결국은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힘이 실리고 차트가 만들어지고 패턴이 만들어지고 추세가 박스권 상향 돌파를 하는 이런 패턴 흐름이 나와야 중기포트에 넣는 거지 재무제표 이렇게 늘어놔놓고 재무분석을 해서 이 종목은 갈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물고 늘어진다. 그 함정, 기본적 분석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제일 마지막 후반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절대 시장에서 절대 믿을 것은 없습니다.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저마저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식은 워낙 다변하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러하물며 그래서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 좋다고 해서 중기포트에 덜렁 넣어가지고 있다가 다른 건 날아가는데 아무리 재무제표 좋아도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하고 중기포트에 넣을 수 있는 이런 최적화된 종목을 반복적으로 보면은 주도주가 나타납니다. 이 시스템을 보면은 희한하게도.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 게 이 시스템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장 시작하면은 뭘 보죠? 어떤 분들은 내가 산 종목, 내 보유 종목 5분봉 열어놓고 오르나 빠지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분들 절반입니다. 나머지 또 한 30% 40%는 관심 종목, 자기가 그동안 뽑아놓은 관심 종목 또 한 10%는 TV 보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죠. 이거 열어놔놓고 오늘 어떤 종목이 주도주고 물론 오늘 주도주라고 해서 내일도 주도주다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오늘 주도주가 아닌 종목이 내일 주도주가 될 확률은 오늘 주도주인 종목이 내일 주도주가 될 확률보다도 훨씬 더 적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중에 매 시간마다 실시간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종가 고가 종가가 고가 나오는 종목 제 머릿속에는 항상 종가 고가 이 검색 시스템을 20년 동안 제가 들고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종가 고가 나오는 종목을 찾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대 양봉 나오는 종목을 찾을 수 있을까 제 머릿속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종가가 고가 나오면 내가 단기 매매에서 이럴 확률이 없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도 최소한 본전을 하잖아요. 그죠? 종가가 고가 나오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 그리고 또 이제 수익을 많이 내려는 장대 양봉 나오는 종목. 이 장대 양봉은 한 가지는 그냥 팩트가 있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종목. 어제 10시 대비해서 어제 10시에 15만 주가 거래됐는데 오늘 10시에 45만 주가 이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느냐? 아니죠.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급, 추세, 패턴 이런 부분들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종가, 고가, 장대, 양봉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을
얘는 찾아내 줍니다. 어쨌든 수급과 거래량, 패턴과 추세를 조합을 하게 되면은 이와 근접한 종목들을 매일매일 찾아줍니다. 내가 과연 그거에 픽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여기는 이거는 또 다른 문제죠. 시스템은 찾아내 줍니다. 물론 한 종목만 딱 찾아내 주면 좋지만 2,400종목 중에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죠? 저도 압축을 하기 위해서 탑7으로 지금 해놨는데 이따가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죠. 어쨌든 자, 그래서 종가 고가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또 그리고 다양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차트 우량주. 오늘 최근에 장이 이렇게 급등, 하루 급등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막 이런 흐름이 반복이 될 때 제가 지금 우리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죠. 노란톡방에서도 강조를 하는 게 시황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 검색천재 종목이 이길 수 있다. 차트 우량주. 차트 우량주가 곧 방어주다. 약세장의 방어주다. 뭐, 최근에 지금 뭐, 그,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되는 종목들이라든지, 또 방산 관련되는 종목들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태조 이방원 관련되는 종목들, 말 그대로 여기에 지금 차트 우량주로서 거의 약세장에서 절반 이상이, 절반 이상까지는 아니겠지만, 열 종목 중에서 서너 종목은 태조 이방원 종목들이 검색천재 시스템에 다 잡힌다라는 거죠. 자, 차트 우량주, 수급 호전주. 이 수급 호전주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기관 사는 종목 따라 하면 되지 않아? 옛날에 참 많이 따라, 많이 했어요. 외국인 따라 하기, 기관 따라 하기. 근데 이걸 기관 외국인들이, 물론 이걸 실시간으로 해주면은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준다 그러면은 충분히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들어오는 종목들 잡으면은 종가 고가 확률이 그만큼 높아져요. 우량주 쪽 중에서, 우량주 쪽, 고가 우량주 중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기관 외국인 수급 현황을 두 시간에 한 번씩 수작업해서 넣어주는 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입니다. 이걸 안 해줘요. 다른 거 가지고 수급 호전주를 잡아야 돼요. 잡아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차적으로 프로그램 매매. 프로그램 매매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기관 또는 외국인이죠. 그럼 프로그램 매매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절반 이상은 마이너스 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부터 50이, 2,400분 50 잡아놔놓고 거기서 패턴 추세 수급 거래량을 조합을 시켜서 마이너스 나는 종목을 걸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이 2시간마다 잡아주더라도 검색천재는 실제로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는 종목을 뽑아 올려줍니다. 그게 지금 수급 호전주 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체계화된 시스템, 말 그대로 체계화, 시스템화된 종목들을 잡아내준다. 자, 요렇게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지금 일단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그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검색천재 시스템 실제로 이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요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제일 먼저 이제 그 오늘 베스트 탑 7 패턴 추세 수급 거래량을 다 조합을 해서, 다 조합을 해서 탑7 종목 계략적으로 뭐 7종목 더 잡힐 수도 있고 덜 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고정시켜 놓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그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고가 우량주로 해놨죠. 고가 우량주 중에서 제가 탑10 종목을 거래량도 늘어나고 수급도 분명히 들어오고 있고 패턴도 이평선 위에서 직전 고점 돌파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종목들로 잡아놓은 게 고가 우량주입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수급 호전주. 수급 호전주 탑7도 종목들이
잘 맞을 때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거 뭐 주식은 100% 없습니다. 100%는 없는데. 그래서 수급 호전주 쪽 종목들도 올라오는 종목들이 괜찮아요. 잘 맞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검증을 해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선호하는 게 저는 수급 호전주도 아니고 저는 차트 우량주예요. 차트 우량주. 약세장에서도 차트 우량주가 방어주다. 차트 우량주가 방어주다. 저는 제일 여기서 지금 선호하는 게 이거하고 탑세븐하고, 탑세븐은 모든 거 다 넣어가지고, 네, 오늘 종가 고가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 차트 우량주는 내일 가져가도 걱정이 안 되는 종목. 차트가 이쁘고 차트가 괜찮아야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을 많이들 우리가 뭐 기술적 분석하면은 뭐 패턴 추세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지지와 저항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전고점, 뭐 전저점, 뭐 이동평균선 이런 게 있는데 지지선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강력한 지지선이 뭘까요? 전저점이 제일 강력할까요? 추세선 상단, 하단 이게 지지가 제일 강할까요? 지지선 중에서 제일 강력한 지지선은 제 경험으로 볼 때 우상향하는 5일선입니다. 그게 차트 우량주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들어앉아 있는데 부분적으로 밀리더라도 장중에 내가 최저점에 사지 않더라도 조금 밀려서 끝나더라도 그 다음날 갭 상승 나오고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지속될 확률이 높은 게 차트 우량주입니다. 자, 조금 속도를 한번 내볼까요? 저는 대신증권에서 이걸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고 뭐 요즘 뭐 키움증권도 하고 뭐 많이들 하죠. 근데 이제 오리지널은 대신증권이에요. 원래부터 저는 워낙 일찍 이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00년도 초반에 HTS 나오자마자 막 검색 시스템에다가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대신증권에서 그 이게 이쪽 전산팀이 오리지널 팀이죠. 어쨌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전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15년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래서 요거는 검색 전자 시스템을 한마디로 지금 요약을 하면은 2400종목, 코스피 코스닥에서 2400종목 중에서 2400분의 7 확률로 하면은 0.3% 나옵니다. 2400분의 7 곱하기 100 하면은 0.3이 나옵니다. 0.3% 최상위권 종목을 포착하는 시스템이다. 어쨌거나 오늘 강하고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고 종가 고가 나올 확률이 높은 단기 매매가 최적화된 단기 승부주를 찾아내는 데는 이 이상은 없다. 제가 확신을 합니다. 자, 처음에는 저도 이제 급등주 쪽을 굉장히 그 요거는 조금 제가 예전에 한 4, 5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 그랬죠. 지금 제가 순간 급등주를 만들어 놨어요. 아마 여러분들하고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걸 순간 급등주도 제가 열어서 볼 텐데, 모든 급등주는 장중에 순간 급등을 출발하면서 급등이 시작이 되죠. 그거 지금 다 잡아내 주거든요. 그래서 순간 급등주라는 이름을 붙여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어디서 무슨 재료가 나온다, 어디 뭐 TV에서 추천을 한다, 어디 뭐 또 어디 무슨 동호회에서 막 찌라시 뿌려서 추천을 한다. 모든 게 여기 다 잡힙니다. 모든 급등주는. 그 이제 소형주들이기 때문에 저는 고가 우량주 쪽으로 안정적으로 한 1개월에 10에서 20%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소형주 쪽 최근 들어서는 조금 제가 집중을 안 하고 있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고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5G 관련되는 종목들이 막 올라가 순간 급등주에 세 종목, 네 종목이 동시에 뜹니다. 그때는 사도 돼요. 특정 종목 한 종목이 뜨게 되면은 이거는 누군가 뭐 재료가 나왔다거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막 급등나기 굉장히 심하죠. 어쨌건 나름대로 충분히 일리가 있다. 말 그대로
신매매 기법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한 네다섯 종목을 매매를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사례를 한번 그 몇 개 종목을 지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제 우리 제가 서울경제TV에서 지금 시작을 한 지 이제 한 달 가까이 돼 가는데 다음 시간에는 여기 들어오고 나서 최근 한 달 동안에 매매했던 실전 사례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오늘 네 종목에서 다섯 종목 정도는 여기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데, 네.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데, 여기에 몇 종목만 제가 준비하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종목들 몇 개만 한 네다섯 종목 가져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이 검색 선제 시스템이요. 어디서 이건 매수를 하라고 신호가 뜨냐 하면은 막 바닥에서 안 떠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항상 올라야 그 기술적 분석상 점수가 높은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점 매수할 생각하지 마라. 물론 이런 데서 사면 좋죠. 이거는 뭐 그림이지. 이게 사람의 실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검색 전제 시스템은 어디서 들어가냐면은, 어디서 신호가 딱 뜨냐면은, 요 자리에서 뜹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여기서 지금 매매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장대 양봉이, 고점에서 장대 양봉이면은, 단기 고점 신호. 저점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이거는 저점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 흐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돌파 나오는 시점 있죠. 돌파 나오는 시점. 직전 고점 돌파 나오면서 거래량 싣고 장대 양봉 나오면은 요 딱, 대부분이 딱 중간쯤에 뜹니다. 검색 전제 시스템에. 그리고 단기에 이제 그 다음날 장대 양봉이 종가 고가면은 그 다음날 시가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 그 다음날 타이밍상 잡아서 매도입니다. 현대 미포조선. 2박 3일 동안에 한 10% 가까이 지금 났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요 이후에는 제가 현대중공업 가지고 뭐 최근에 했지만 뭐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현대 미포조선 한번 봤고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 저 사람 또 저 사람이 얘기하는 저 전문가가 얘기하는 차트 우량주는 뭐고 검색 전제 시스템이라는 곳에 어디서 매수 신호가 나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지금 에코프로입니다. 짧은 시간에 수익 꽤 많이 났던 종목이에요. 에코프로 그 매수 신호가 지금 어디서 났을까요? 제가 종목이 잡주면은 이런 신호 그러니까 잡주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소형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믿지를 못하고 검색 전제 시스템이나 수급이 안 맞아요. 그리고 고가 우량주가 정직합니다. 내재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어디서 신호가 나요? 1차 상승 후에 횡보 조정하죠. 그죠? 횡보 조정하다가 딱 올라서는 요 중간쯤에서 딱 일단은 신호가, 매수 신호가 딱 올라옵니다. 물론 돌파 실패하는 종목도 가끔씩 나오죠. 이런 차트가 완벽한 차트임에도 불구하고 돌파 실패 나오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거의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이 패턴에서 끝까지도 아니죠. 한 4, 5일 들고 버티다가 15% 이상 수익 내고 나왔죠. 그죠? 패턴이 이 패턴이거든요. 상승 후에 횡보 조정하면은 추가 상승 확률이 70에서 80%다. 그래서 1차 상승을 바닥에서 하고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으면은 이거는 조금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안 빠지고 1차 바닥권에서 올리고 옆으로 횡보 조정하는 종목은 추가 상승 나올 확률이 거의 7, 80% 이상이에요. 여기서 사야 돼요. 이 패턴이 딱 그 패턴이 제가 가장 차트 우량주 선호하는 패턴이거든요. 눈에 보이면은 바로 들어가죠. 왜? 또 에코프로니까. 이틀 만인가 이것도 15%, 20% 가까이 아마 냈을 거예요, 아마. 다음 좀 볼까요? ST팜.
에코프로하고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짧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이에요. 이 공통 이 종목들의 공통적인 종목 특성이 제가 선호하고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종목들이에요. 이거는 매수 신호 뜨면은 무조건 오른다라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7% 8% 올라서도 들어가요. 수익 꽤 많이 냈어. 물론 이제 운이 좋아서 딱 3일 만에 15% 20% 내는 게 고가 우량 줘 가지고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생시절을 하고 실험을 하고 해서 5% 7% 내도 한 3일 또는 4일 동안에 3% 내고 나와도 고맙습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으면은 3일 만에 15% 20%가 나옵니다. 이것도 꽤 많이 ST팜도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시 들어갔어요. 왜? 이 종목은 제가 잘 아니까. 또 한번 볼까요? 제가 뭐 노래를 부르는 종목이죠. 셀트리온. 그죠? 셀트리온은 제가 어디서 들어갔을까요? 이제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죠? 아, 저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는 건가? 눈에 보이죠? 그죠? 이 자리 직전 고점 돌파 나오고, 거래량 싣고, 장대 양봉 나오고, 수급 딱 체크해 보면은요, 그냥 따라 들어가면 돼요. 제가 매수 신호 주면은 여러분들은 고가 우량 주는 이런 종목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날 올라가고, 그 다음날 올라가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죠? 이 자리에서 들어가면은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적고,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항상 그래서 고가 우량주를 고점에서 사서 항상 사람들은 뭐 얘기를 하죠. 어? 뭐 저점에서 잡아야지. 응? 남는 게 있지. 여기서 잡았다 칩시다. 못 들고 가요. 대부분 조금 먹고 팔아요. 차트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저는 고가 우량주 단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그냥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은 제가 매도를 하지만, 물론 옆으로 여기서도 또 행보도 할 수도 있죠. 그죠? 셀트리온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편하게 들어가요. 혹시 뭐 밀리고 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손절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것까지만 볼까요? 코스모 화학입니다. 사실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는 그 중기로 묻어들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의외로 이번에 지금 그 재활용, 그 펫배터리 재활용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게 제가 볼 때는 끝이 아니라고 봐요. 너무나 이거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된다라는 어떤 제 나름대로 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신호 나오면은 고점에서 장대 양봉에서도 따라가는 게 전혀 심리적으로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고점에서 7% 올랐을 때 제가 매수 이렇게 주면은 아, 너무 올라가지고 못 사겠다. 자신 없으면 사지 마세요. 저점 매수 쫓아다녀가지고는요, 좋은 종목들은 괜찮아요. 좋은 종목들은. 언제 올라갈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언제 올라갈지를. 금색전제 시스템은 정확하게 매수 신호를 줍니다. 딱 돌파 나오면은요, 매수 신호를 줘요. 선택은 내가 이걸로 할 건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 거냐, 그 부분에 대한 판단, 선택만이 남아 있다. 금색전제 시스템은 이런 차트 우량주를 매 실시간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잡아주니까. 선택을 과연 내가 할 거냐, 아니면은 좀 또 핀테가 잘못 맞아서 똑같이 이렇게 차트 우량주 쪽에 한 일곱 종목 올라와 있는데 잘못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제가. 그죠? 자, 어쨌든 제가 여기 우리 서울경제TV에 방송을 하기 직전에 했던 그런 종목들 생각이 이제 좀 아직까지 최근 거에서 나기 때문에 몇 종목 사례로 몇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장점이라고 중간중간에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매일 아까 얘기했죠, 그죠? 2,400종목, 2,400분의 7종목을 뽑아낸, 이거는 순위를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1선 돌파하는 모든 종목을, 21선 돌파하는 모든 종목을 검색해라, 리스트업해라, 그런 게 아니라 상위, 최상위 2,400분의 7종목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최상위 말 그대로 그냥 탑세븐 종목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발굴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위 0.3% 종목들이에요. 패턴 추세 수급 거래량의 말 그대로 이걸 조합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뭐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강한 종목이, 오늘 강한 종목이 단기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단기 주도주 차트 우량주 종목 매매하자. 매매해라. 차트 우량주가, 주도주가 곧 방어주다. 시황 맨날 신경 쓰지 말고. 오늘도 어떤 뭐, 그렇게 문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TV를 보니까 지금 시황이 안 좋으니까 2000포인트 무너진다 하던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제 내가 그거 TV 보고 내가 잠을 못 잤습니다. 시황 여러분들 지금 신경 그렇게 많이 안 쓰셔도 돼요. 물론 굉장히 지금 어렵고 불확실하고 좀 복잡하고 어려운 장인간은 맞지만 이미 1년 반 동안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장이 망가질 정도로 여기서 더 빠지고 그렇지는 않을 거다. 저는 분명하게 그런 생각이고요. 장이 좋든 안 좋든 신경 쓰지 말고 차트 우량주 단기 주도주 종목을 내 계좌에 넣을 생각을 해라. 말 그대로 차트 우량주, 제가 제일 선호하는 차트 우량주, 또 수급 호전주, 오늘은 어쨌든 수급 좋은 종목이 종가 고가 나오고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순간급등주,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섹터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게 이 섹터가 제가 지금 너무 많아요.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될 거예요.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지우고 해서 지금 남아있는 게 200에서 300개예요. 저도 장중에 다 못 봐요. 최소한 제가 한 20개 정도는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8개 정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있죠. 말 그대로 종가 고가 장대 양봉에 단기 매매에 최적화된 종목을 이 검색전자 시스템이 발굴해 준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요걸 한번 볼까요? 이게 주식을 참 하다 보면은 오늘 강한 종목. 오늘 강한 종목. 그죠? 내일 오를 종목, 이걸 참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기는 답이 나오거든요. 어쨌거나 오늘은 얘가 찾아내주는 종목이, 물론 가다가 후반 돼가지고 또 뭐 차익 매물 때문에 윗골이 달고 무너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물론. 네, 물론 있긴 있어요. 있는데. 오늘 강한 종목. 요거는 거의 뭐 70, 80% 해결이 됐습니다. 내일 오를 종목은? 이게 지금 수급하고 차트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돌파라는 개념. 이동평균선 돌파, 직전 고점 돌파, 신고가. 그래서 항상 주식은 고가 놀이를 해야지 좀 싸게 살려고 맨날 바닥에 있는 종목 사야 다니다가는 수익 못 냅니다. 장 빠지면 그 종목이 바닥에 있는 종목이 더 일찍 빠집니다. 더 많이 빠지고. 그래서 내일 오르는 종목에 대한 우리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차트하고 수급이에요. 차트하고 수급 검색전자에서 찾아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기적으로 쭉 갈 종목은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돼? 참 어렵죠, 그죠? 예, 쭉 올라갈 종목 이런 것도 뭐 우리가 정확하게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고민을 많이 해야죠.
과매도권에 나와 있는 종목도 제가 한 다섯 개 정도 만들어놨습니다. 뭐 이거는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반드시 고가 우량주 쪽이어야 됩니다. 개별주나 테마주 가지고 많이 빠졌다고 들어가면은 거기서 또 반토막 납니다. 역시 말 그대로 이것도 차트 우량주예요. 신고가 나는 종목이 아우씨 많이 올라서 못 써. 이건 뭐 저걸 어떻게 사? 그 종목이 더 갑니다. 그게 주도주예요. 이제 어떻게 올랐느냐가 문제죠. 그죠? 네, 어떻게 올랐느냐가. 그게 이제 간단하지가 않는다라는 건데 결국은 답을 차트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술적 분석 공부하고 차트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반드시는 아니지만은 감각적으로 차트를 보고 익히셔야 돼요. 주식은 차트 공부를 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는 총 없이 그냥 간다라는 전쟁터에 나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해결이 됐어요. 이 하나 있으면은 이 검색전자 하나 가지고, 예, 이거 하나 가지고 해결이 돼요. 하나 가지고 해결이 되는데 내일하고 중기는 항상 고민하면서 시황 보고 그때 고민을 하면서 체크를 해야죠. 그죠? 지난 시간에 제가 고가 우량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고가 우량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습관을 들이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를 할 테고 여러분들도 다른 거는 못 배우시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배워서 습관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왜 고가 우량주를 해야 되느냐? 이 변동성이 작다. 이 변동성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죠. 1,500원짜리, 700원짜리 또는 800원짜리 동전주들 막 이게 막 금방 올라갈 것 같은데 700원짜리가 더 10% 수익이 더 빨리 날까요? 아니면은 7만원짜리가 더 빨리 날까요? 주식은 빠지면은 마이너스 10%가 나버리면은 힘들어요. 그 종목 가지고 다시 올리고 수익 내고 하려고 그러면. 그게 지금 변동성이거든, 변동성. 하나 가지고 대박을 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운이 따라야 돼요. 저도 바이오 섹터의 전문감내하고 제가 자부를 하고 있지만, 앱클론 같은 종목들이 셀트리온 제치고 그런 종목들이 툭툭 튀어 올라오면은 저도 방법이 없어요. 최근에 뭐 ST 큐브 뭐 그런 종목들이 뭐 바닥에서 지금 따블라고 그러는데 저도 매매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런 거. 시스템에 잡혀도 이게 왜 이렇게 먼저 올라가나? 그런 종목들이 나쁜 종목은 아닌데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량주가 먼저 움직이고 고가주들이 먼저 움직이면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어쨌든 고가 우량주가 변동성이 말 그대로 리스크가 적다. 그리고 또 차트와 수급에 정직하다. 기관과 외국인의 전략이 보인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까 기관 외국인들의 그 수급 자체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안 해준다 그랬죠. 그죠? 실시간으로 제공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종목의 기관이 들어오는지 10시 돼야 처음으로 일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 우량주 쪽에 검색 전자와 같이 보면은요, 아, 기관 들어오는 거나 외국이 들어오는 거나 눈에 선하게 다 드러납니다. 장이 항상 강세장만 있는 거 아니죠?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는 어때요? 고가 우량주의 하방 경직성이 강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 모두가 좋아하는 삼성전자 그렇게 선호하는 이유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우량주기 때문만이 아니라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선호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보다도 더 선호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이죠, 사람들이. 그죠? 변동성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부동산, 그 위에는 부동산.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니까 뭐 토박하듯이 하루에 10% 올랐다 10% 빠졌다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가지고는
절대 성부를 낼 수가 없다. 또 강세장이 되면은 평균 이상을 한다라는 거죠. 지수로 추정하기 때문에. 제일,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이에요. 공부를 해가지고 오늘 밤에 이렇게 뭐 하나, 뭐 3,000원짜리 하나 사놨는데 오늘 밤에 갑자기 뭐 호재가 나와가지고 아, 내일 뭐 점상 안 가나. 평생을 해도 한번 올까 말까 하면 그거는 그 운이에요. 어쩌다 그렇게 어? 자고 일어나니까 뭐 호재가 나와서 어? 뭐 대기업에 핀수됐다 뭐 이런 호재가 나와가지고 수익 나는 건 그거 제가 확은컨대 자기 돈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익 가지고 다른데 또 그런 종목 또 찾아가요. 네, 주식은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돼요. 확률 높은 쪽 이쪽에다 승부를 해야지 다른 거 가지고는 승부가 안 난다. 요거 제가 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차티스트입니까? 펀더멘탈리스트입니까? 말 그대로 차티스트, 저 같은 차트쟁이. 저도 펀더멘탈, 저 경영학과 나왔고 뭐 CPA 준비까지도 했었던 재무분석, 재무제표 다 풀 줄 압니다. 차트 공부도 잘 하고 펀더멘탈 공부도 재무제표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무상증자라는 게 어떤 건지, 어? 자본잉여금이 뭔지, 이익잉여금이 뭔지, 회계에 나오는 지표들 어느 정도 그것까지 주식하는 사람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알 필요는 없는데, 자 어쨌든 제가 여기서 지금 차티스트하고 펀더멘탈리스트를 지금 두 개를 비교를 해놨는데요. 제 나름대로 그냥 막 경험에 의해서 정리해놓은 거예요. 요즘에는 뭐 이런 책 보고 뭐 옛날에 처음 20년 전에 주식 공부할 때는 책 보고 했지만은 자 어쨌든 요 특징을 보면은 차티스트는 어 경험적이고 차트 말 그대로 차트 분석합니다. 사고 자체가 유연합니다. 5일선 무너지면은 그냥 매도예요. 또 단기 매매에 강하죠, 그죠? 로스컷에 강하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 뭐 저하고 또 안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약세장에서 약세장에 강하다. 왜? 로스하고 단기 매매를 잘 하면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약세장에 강합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저도 수없이 많은 강의를 하고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하고 술도 마셔보고 깊이 있는 얘기도 해보고 전화상으로도 상담도 많이 해보면서 의외로 이 펀더멘탈리스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종목 분석 하나 딱 해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재무제표 이제 조금 아는 사람이죠. 이래서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있다. 이익잉여금 이그뭐 유보 비율이 몇 퍼센트 1000%가 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아는 게 많습니다. 내재가치 분석하는 사람이죠, 그죠? 굉장히 강해요. 이 사람들은 안 꺾습니다. 왜 회사가 이렇게 좋은데 회사 현금이 이렇게 많은데 사고가 굉장히 강해요. 이게 맞으면은 큰 수익 납니다. 중장기 매매로. 응? 맞으면 큰 수익 나요. 이렇게 종목을 가끔씩 발굴해서.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강한, 이렇게 좋은 종목이라고 강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 로스컷을 안 해요. 응? 강점이라면 강세장에서 이런 종목들, 종목 하나 발굴 잘 하면은, 저평가된 종목 발굴을 잘 하면은, 응?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사고가 강해요. 그래서 이런 그 적절한 선이 항상 중립이 항상 좋죠, 그죠? 자, 중립적인 부분이 항상 좋긴 한데 어쨌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면은 차트 공부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활용하는 검색 천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그 공부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선보일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항상 차트, 기술적 분석,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지금 뭐 제 또 노란톡 방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기술적 분석 이런 거 질문 주시면은 제가 뭐 또, 교육 차원에서 또 공부도 해드리고, 또 종목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 하니까, 만약에 들어오시면은 저하고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검색센서 시스템의 이해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